요새 수현 씨 어때? 뭐가요? 나한테 그 2차 실험인가 뭔가 안 하는 것 같지 않아? 1차 실험 끝나고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조용히 해. 나한테 뭔가 해달라는 소리가 없어. 2차 실험은 나한테 뭔가 요구하는 거라며. 네. 근데 안 한다니까? fMRI도 순수히 받고 실험 관둔 것 같지 않아? 노래 불러달라고 안 했어요? 아니. 춤은요? 전혀. 일기는요? 일기 써서 보여주기. 그게 1단계 과제야? 네. 이 자식이 진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깜쪽같이 일기 써줬구나. 써준 거 맞죠? 닥치고. 또 다른 건 뭐가 있었어? 1박 여행하기, 커플티 입고 다니기?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더 센 거. 어? 2단계. 2단계요? 스케치북으로 고백하기도 있고 영상 편지도 있고. 머리에 꽃 달고 사랑한다 말하기도 있고. 머리에 꽃을 달고 뭐? 퇴근할 때 되지 않았어요? 좀 이따 하려고요. 같이 나가서 저녁이나 할래요? 그 전에 수현 씨. 나 수현 씨가 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듣고 싶어요. 이미 행동으로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어요? 아직 모자라요. 해줘요. 네? 어서. 혜림 씨. 난 혜림 씨를 사랑. 아 그렇게 말고요. 특별하게. 어떻게요? 사랑 고백하면서 머리에 꽃을 달아야 돼요. 미친년처럼. 어? 그건 내가 2단계 과제로 설정했던 건데.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? 어떻게 그걸 혜림 씨가 알았지? 머리에 꽃 달고 미친년처럼. 되죠? 해줄 수 있죠? JTBC